어떤 일본의 버튜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만 보고 유추하세요. 예. 진짜 심연이다, 심연. 이게 무슨 심연일까? 아, 댓글도 너무 웃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 그리고 그, 오랜만에, 예, 그, 저, 사망 사건, 이제, 저, 훈련병 사망 사건의 그 중대장이 얼차려 도중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쓰러진 그 사망한 훈련병을 보고,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 못 가잖아. 라고 한 발언이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퍼졌습니다. 예. 자, 사인도 나왔습니다.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예. 군인권센터는 군사 경찰이 유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을 때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발설이 됐습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현재도 진행형이고 지금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 중대장에 대한 이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예,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논란 중인 잇몸으로 피는 담배. 예. 연기도 냄새도 간접 흡연도 없는 담배. 상상해 보셨나요? 미국의 Z세대를 강타한 이 제품. 이름은 진이라고 합니다. 바이럴이 되기 전부터 이름하여 진플루언서까지 생겼었다고 합니다. 2023년 진의 판매량, 그리고 MLB 선수들이 진으로 전환 중, 그 인기가 실감이 됩니다. 3억 4천만 통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 티백보다 작은 파우치 15개가 네모난 곽에 담겨 있는 일반 담배를 생각하면 조금 특이한 모습인데요. 순수한 니코틴이 정제되어 있는 이 파우치를 잇몸이나 뺨 안쪽에 넣게 되면은 20분에서 1시간에 걸쳐 니코틴이 몸에 흡수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공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024년 미국의 평균 담배 한 갑의 가격은 8달러입니다. 예. 8달러인 미국 담뱃값에 비하면 이 편리함과 착한 가격 때문인지 지금 미국의 Z세대는 진 열풍입니다. 이 진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유해성이 제대로 증명이 되지 않았고요. 청소년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하는 메시지. 자, 이게 좋은 점은 그거겠죠. 이 폐암
발병률을 굉장히 낮춰주겠죠. 뭔가 타르나 이런 그 뭔가 태워서 몸에 흡수되는 이런 발암 물질이 없을 테니까. 예. 자, 잇몸과 입술 사이에 꽂아서 쓰기 때문에 구강암 발생률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궁금하긴 하네. 궁금하네. 어떤 느낌일지. 한문철 레전드 무단횡단 보행자 오토바이에 깔려 사망했다고? 오토바이가 이 행인을 칠 일이 너무 고속이 아니면은 무단횡단이군요. 무단횡단이네요. 예.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빨간불이에요. 저한 사람 빨간불 이분 했죠. 같아, 이분. 무단횡단. 또한 사람. 코잘 건너고 있는데. 아, 이 뒤에 분. 뒤에 분. 저 회색 무단횡단. 후드 입으신 분. 또한 사람. 아이고 아, 넘어졌어 오토바이가. 와, 아이고. 너무 아깝다, 이건. 아니 여기서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다가 넘어지고 오토바이. 넘어질 때 오토바이. 예. 여기서 넘어지고 오토바이 사망사고입니다. 그렇.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1차적인 잘못이 있겠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처할 수가 없었죠. 자기 신호에 맞게 잘 가고 있었고. 하지만 이 모든 걸 상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방어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고요. 예. 빨라 보이죠? 오토바이. 속도가 몇이었을까요? 76.6이라고 합니다. 예, 제한 속도는 50이었고요. 오토바이 속도는 76.6. 결과는요, 무죄입니다. 나름대로 이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또 분석한 흔적이 또 있네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76.6km의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완전히 정지하기까지는 4.1초가 걸립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인도에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와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이 1.5초였으므로 사고 회피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움으로 피고인은 무죄에 처한다. 50으로 갔어도 넘었다는 게 판결이에요. 50으로 진행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완전히 정지하기까지도 3초였기 때문에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준 거예요. 예. 뭣도 모르고 약간 바혐하고 이런 사람들은, 야, 저 봐라. 애초에 오토바이가 빨랐네 하면서 바이크를 또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애초에 이런 과학적인 분석을 하자면은 무단횡단이 잘못됐고, 또 거기에 이제 좀 공교롭게도 걷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기 때문에 예,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스쿨 졸업반이라고?
내년에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어, 진짜로? 콧박이 로스쿨 졸업생이 있어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과속을 안 하고 정속주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런 상황에서는 결과 발생이 일어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속을 금지한 그 목적으로도 저런 상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과속 사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상 속도로 달렸을 때 결과 발생 회피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머리 식힐 때 종종 카페 들어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판례를 읽어주세요. 이야, 진짜 같은데? 가끔은 세상이 참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사망 시 보행자 100% 과실. 솔로몬이네. 아 진짜로. 아 진짜 단순하고 너무 깔끔 명료하다. 맞지? 신호위반 차량 사고 사고 사망 시 차량 100% 과속 포함.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사형. 이러면 세상 클린해짐. 아, 그리고 조금 피꺼소 타는 주제인데요. 저도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제 풀 영상, 그 링크 좀 주시겠어요? 예. 네. 강남에서 벤츠를 운전하던, 음주운전을 하던 DJ 예송이라는 이 DJ, 여자 DJ인데요. 굉장히 천인공노할 짓을 했죠. 그게 그리고 영상에 찍혀서 돌아다녔죠. 배달 대행 하시는 분을 오토바이를 예, 음주운전인 채로 사람을 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 그런 사망 사고를 내고 자기 강아지를 안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진짜 역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예. 자기 강아지 이렇게 안고 있고 강아지를 더 살피면서 그런 그 행동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어요. 예. 이제 예견인인데 예. 2월 3일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냈고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텐데요. 예. 그리고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강아지를 계속 안고 있었던 그 모습.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 예. 6월까지 DJ 예송. 예. 이분이군요. 아니 근데 이 DJ가 하는 일은 뭐야? 턴테이블 조작은 일도 없이 그냥 맥섬 노이즈 Are you party tonight? Are you party ready tonight?
33분. 아, 이거는 다시 영상을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예. 33분? 뭐 너무 딥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주제나.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방송 이제 쉬고 엊그저께 한 이틀 전이었나? 이제 뭐 월요일? 일요일? 아무 월요일쯤에 이 기사가 터졌던 것 같아요.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강아지 안고 있는 건 안 나오나? 나 그거 영상으로 봤는데. 세게 넘긴 거 다. 다 그러던데. 그 참 무전. 아, 그 영상은 내가 방송에서 안 봤고 다른 데서 봤었나 보다. 진짜 골 때렸는데. 예. 디스코 팡팡 DJ랑 동급이라고? 아, 딸깍딸깍? 스페이스 바로. 예. 근데 디스코 팡팡 DJ는 멘트를 길게 하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MC를 보잖아. 아무튼 이 사람 그 강아지 안고 있는 그 영상을 랄프가 잠깐 찾아보고, 그리고 아, 있어? 오케이. 그거를 봐야 돼. 조수석으로 다가간 여성이 챙기는 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신의 반려견입니다. 그런데 이분 불과 조금 전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 논현동 20대 여성이 탄 벤츠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배달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는데 목격자들의 분노 포인트는 더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수습은커녕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건데요. 경찰이 반려견을 분리하려 하자 싫다, 엄마와 통화하겠다라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답니다. 결국 경찰이 올 때까지 사고를 수습한 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었고 가해자는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술에 취했다, 경황이 없었다, 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조수석으로 다가... 아, 진짜... 자, 이 DJ 예송이 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자, DJ 예송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뭐 도로 보기엔 도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말이 됩니까? 깜빡이의 여부랑 관계가 있다고? 아까 그 영상을 보는데 아니 그렇게 때리발 그냥 냅다 때려 밟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연애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다니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 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해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빵에 안 들어가려고 지금 구치소에 있나 봐요. 골 때리네 진짜. 아, 넘어갑시다.
진정한 국위 선양은 예, 그냥 인정하고 빠르게 예, 빵에 들어가서 형량을 사는 것이 맞죠. 예. 그게 맞지. 뭐 듣도 보도 못해서 나 예송이라고. 어. 다음 어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이에요. 푸바오입니다. 푸바오를 보시죠. 공개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판다 연구센터, 중국 판다 연구센터에서 현지에서 고화질의 푸바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그냥 하루 일과가 계속 이거 먹는 거야. 아, 근데 푸바오는 좀 이제 눈 자세히 보면 정말 이쁘긴 해. 눈을 자세히 보면 진짜 너무 이쁘긴 해. 푸바오는. 그냥 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뭐 무슨 뭐 논란 있고 그랬잖아. 뭐 학대가 있었네. 정서적으로 애가 불안하네 어쩌네. 그러기에는 너무 대나무를 잘 씹어 먹고 있고. 진짜. 아 근데 그게 있네. 푸멍이 있네, 푸멍. 판멍. 판다 보면서 멍 때리는. 이게 있네.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얘네들 그냥 대나무만 이렇게 씹어먹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흐뭇하네. 이것 때문에 다들 빠지지 않았을까?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긴 해, 진짜. 그냥 얘는 그냥 하루 일과가 그냥 나와 가지고 날씨 좋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앉아 평상에 앉아고 가부좌 틀고 그냥 대나무나 냅다 씹어 먹는 게 하루 일과긴 한데. 야, 정말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비행기 타고 어딜 가 그럼 밥 주는 새끼 바뀌었네 이랬다고? 내가 한 드립이 아니라 누가 채팅창에서 그랬어. 내가 한 거 아님. 뭐야 어디야 여기. 밥 주는 새끼 바뀌었네 이러고 또 대나무나 냅다 씹어먹고 그런다고. 아니지. 그래, 사육사마다 또 다른 또 그게 있지. 밥 주는 새끼 바뀌었네. 아 배고파.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저 사육사 할아버지가 사육사 할아버지의 그 노고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사육사, 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푸바오랑 연이 있는 인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누구한테 가는지 하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할아버지한테 가지. 하면서 뭘 물음표야 이거. 푸바오 이거 아 이거 진짜 푸바오 성대모사 맞아.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푸바오랑 뭐 전혀 몰라.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은 푸바오 목소리도 모르고 아이바오도 모르고 저 세계관 모르네. 저 서사 모르네. 야 이렇게 무지하면서 똑같다니까. 봐봐. 푸바오. 아이고. 뱃살 돋기 나는 거요. 아오. 가다가 일어나.
않아서 뭐가 이렇게 불만스러워. 어? 아, 너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는 현실이 싫은 거요? 그런 거요. 맞잖아. 잘 먹고 잘 자야 훌륭한 판다가 된다고 그랬지. 엄마가 말씀 안 해줬어? 어? 어. 아.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아이고. 당근 달라고 그러지 너. 어? 내 손에 당근이 있는 걸 네가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잖아. 이제 다들 푸바오에 빠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남들 다 푸바오 좋아할 때, 아, 뭐야, 이러면서,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막상 코트 방송을 통해서 푸바오 보고, 물음소리 듣고, 대나무 뜯어먹는 거 막 보니까, 이제 판다에 빠지는 거 아님? 드디어 그들을 이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왜 그렇게 다들 막 환장하는지 몰랐는데 얘네 막 대나무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 막 고화질로 보고 할아버지가 아유 아이바오 부바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응응 하거든. 그거를 보면은 너무 귀여워 그냥. 좀만 늦게 가지. 나도 울 수 있었는데. 야스 왜 스킵하냐고? 아니 동국대건 어디 대학교건 뭐 남녀가 젊은 남녀가 가장 호르몬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나이대에 그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그냥 하다가 걸린 거 아니야? 굳이 이걸 봐야 돼? 야스 좀 할 수 있나? 뭐 눌러보라고? 뭔데? 그래. 동국대 서울캠 비밀 게시판. 익명 게시판이구만. 어제 집이 비어서 남친을 불러서 요리하고 TV 보다가 서로 스킨십을 했어. 내 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랑 엄마가 집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하다가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개깜짝 놀라서 멈추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엄마는 빤히 쳐다보고 동생은 급하게 화장실을 가더라. 서둘러 옷 입고 방을 나왔어. 근데 다 방으로 피해졌어. 야, 이게 매너 있는 가족들이네. 그래도 나와서 남친 보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 언제 들어오고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남친한테 오빠 전용 이거는 안 읽을게요. 예. 시험 기간이라 다음 주부터 며칠 외박할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내가 오빠 전용 꽃잎이야. 나 맛있어? 타액 뱉어줘. 이랬는데 설마 이거 들었으면 시험 기간이라 다음 주부터 며칠 외박할 것 같은데 허락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미치겠네 진짜. 멘트가 진짜 좀 오전 오전 진짜 진짜 별걸 다 줄인다 진짜로. 크리링 자리라서
아, 크리링이 실제로 드래곤볼 세계관에서 존나 변태야? 아, 진짜로? 아, 존나 웃기네. 오전보. 티크, 티크. 아, 너무 웃기네. 아, 이게 크리링 변태 짤이야? 크리링 인성 수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아니야, 왼쪽에서 읽는 거야. 아니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 그거는 왼쪽에서 읽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게 맞지? 네, 칸 있는 거 말이에요, 칸. 밑에. 아. 친구 좋아하네, 오공. 혼자 놔둔다고 해두고선. 부름하지? 정말 간신히 빠져났어. 멋진 친구가 있어 정말 넘넘 행복한걸. 휴, 구사일생이었네. 잠깐. 뒤적뒤적. 졸지에 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보물이 아깝구나. 아, 그 와중에서도 그걸 챙겼다고 부르마?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그것도 특대로. 자, 여기 이거 좀 봐.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그냥 가지라고. 됐어. 거스름돈 그냥 가져. 무천도사에게 빌린 잠수함을 잃어버렸으니 이걸 변상하면 그만이야. 다이아몬드 받아. 아니, 반대로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라니까요. 아, 여기서 이렇게 읽는 거 맞잖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아, 반 이렇게 읽는 거라고? 확실히 만화를 안 보신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라고? 네, 오른쪽 칸부터. 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 일본 왜? 원래 일본 만화는 그게 저거예요. 아, 이게 아니라?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새끼 냄새 맡는데? 아, 이 새끼 냄새 맡잖아. 또 뭐하니? 크리링? 아, 아니, 혹시 냄새가 날까 해서. 야, 이게 어떻게 어린이 만화야? 드래곤볼이? 야, 진짜. 아무튼 오전보. 예. 남자들 진짜 여자 몸무게 잘 모르는 듯. 내가 원래 몸무게보다 10kg 이상 낮게 부르는데 내가 스펙에 비해서 훨씬 잘 날씬해 보인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여자들 몸무게 다 그쯤이라고 생각하는 듯.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고 20kg래. 20kg. 아니, 저 정도면은 좀 저기 너무 연로하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아침 햇살 근황까지만 볼게요. 오늘 방송 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침 햇살 근황. 오리지널 고구마 맛, 옥수마 맛, 뭐 옥수수 맛. 이어 고수반 고수운 음료 대장, 아침 햇살, 새로운 맛 등장, 달달구리한 고구마, 옥수수 맛. 미쳤다. 오. 다 뭔가 맛있을 것 같네. 아침 햇살은 제로가 왜 안 나오냐? 그만한 수요가 없지 않을까?
수요가 없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일정량 이상의 판매량이 기록이 돼야, 아, 우리도 뭔가 제로로 한번 기획해볼까요? 저기, 식혜는 나왔잖아. 식혜는. 아무튼, 뭐, 이까지만 보는 걸로 하지요, 여러분들. 인기글이나 좀 볼까? 인기글 뭐 올랐는지. 뭐, 죄다 내가 올린 거네. 오케이. 넘어가. 자, 오늘 오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